나는 직설적이야, 나는 항상. 단답형이고. 그냥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얘기하고 잤으면 좋겠거든. 나는 잠이 부족하면 난 너무 힘들어, 세상에서. 근데 지금 잘 시간을 주어줬어, 그지? 주어줬는데 자기는 그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꼭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난 너무 힘들어. 그냥 좀 어느 부분에서는 스무스하게 넘기고 다들 가서 나는 자잖아.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네가 조금 무리한 것 같아. 조금 무리한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지금 정중하게 너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오늘은 나 네가 느껴지기는 해. 조금 나 내가 됐다. 나의 어떤 좀 배려를 못 나중에 하는 뭐라 것 같아. 그래. 나는 잘 지내는 자는 그런 알았어. 마인드로 미안. 나 이제 얘기 안 할게. 얘기하는 건데. 얘기해, 저게. 아니. 이제 얘기 안 하고. 내가 입 닫고 있으면은 모든 게다 해결된 아니. 거였어. 아니야, 최악이야, 진짜. 이거. 그 얘기는 최악이야. 진짜 맞아. 왜냐면은 아니, 그러면 그 얘기 자기가 하지 마. 하고 싶은 말을 했고 나는 또 거기에 답하고 그 얘기 하지 마. 또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러잖아.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 나 지금 생각보다 진짜 많이 배려해서 너한테 얘기하는 중이거든. 왜 얘기를 몰라? 그냥 중요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자기는 근데 이래가지고 서론이 길잖아. 서론이 너무 그러면 얘기할 길다고. 테니까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얘기해도 돼. 알았지?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있는 기운이 좀 사라질 것 같아, 나는. 난 지금 솔직히 이게 너무 두려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자는 거였어. 난 여기서 그럼 어떻게, 거기까지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이젠 더 이제 진행해도 돼?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해. 그럼 우리 집에 갔을 때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이렇게 나오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하면 될까부터 시작하자는 거야. 아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 우리가 막 아, 그래? 이게 되게 이 얘기가 하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어. 거의 1시간 걸렸어, 지금. 그치? 두려워서 있잖아. 아, 막 거기서 두려워서 내가 막 그럼 또 거기서 추임새 막 양념을 쳤어. 그래? 그렇게 안 해도 나다 알아들어. 자기야, 나 초등학생 아니야. 나 알아. 아, 내가 너를 막 어린애 취급했어? 되게 막 설명을 잘해 주려고 추임을 자꾸 넣더라고. 난 그게 싫다고. 난 근데 지금은 괜찮았어? 지금 방식은?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어떻게 기억할게. 할까? 이제 어떻게 할 알았어. 어. 오, 대화가 괜찮네. 됐어. 좋아졌어. 새로 고친 역사상 처음으로 부부가 대화를 했어요. 근데 성준 씨가 노력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진짜. 혜리 완전. 씨도. 할말딱 하고. 저게 정말 배려고 사랑이거든요. 그래, 내가 변해볼게, 이게. 근데 그걸 한 번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다섯 번 얘기 안 했고. 지금은 괜찮았어? 지금 방식은?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어떻게 기억할게. 할까? 이제 어떻게 할 알았어. 어. 우선 솔직히 사람이 가서 한 방에 한다는 건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아. 나도 애교를 한 방에 부린다? 그건 다 장난이고 그럴 테고. 지금 그리고 솔직히 좀 괜찮네. 괜찮아졌어요, 지금 갑자기? 내가 얘기를 다 했어. 내 희망적이다, 이거. 오늘 얘기 다 어떨니? 했어. 되게 다 얘기를 했네. 근데 이게 진짜 좀 무섭긴 한데, 아직도 사실 솔직히 쫄리긴 한데,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서. 그래, 바로 이런 게 자기가 걱정되는 거겠지? 근데 나는 내 얘기를 이렇게만 들어준다면은, 요런 말투, 톤으로 알지? 이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차근차근히 애교도 부리고, 100번 그래도 상관없어, 그 말투면은 나는. 사람이 없는데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난 진짜 지금 오늘 좀, 나, 내 인생에서 되게. 난 지금이 너무 소중해. 난 이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난 지금 이 시간이 되게, 요거는 되게 소중한 나도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좋거든. 난 가서 날아갈까봐 난 이게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어. 난 진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나는 자기가 화안 내면은, 할수 있어. 나한테 기회를 주면 돼, 자기가. 기회를 준다는 것도 너무 네 자세를 낮추는 거야. 더 세게 얘기해봐.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해? 왜 기회를 줘? 내가 나보다 위야? 나한테 더 얘기해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은. 그게 더 낫겠다. 이제야 될수록 언어랑 어울려. 더 나한테. 얘기해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은. 그게 더 낫겠다. 난할수 있어. 너 심리상담사가 나그 말이 지금 이해가 되더라고. 왜 나한테 알아서 겨? 그렇게 만들었잖아, 아니, 저희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 맨날 이러잖아. 내 성격이 이런 아니, 거 뭐지? 난 아무것도 없이 너랑 결혼했고 엄마도 없고 왜 그런 가정 환경에서 꿀린다고 나한테 알아서 겨.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우리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잘 왔어. 그래 자기가 다 노력해서, 그렇지? 자기 혼자 다 해가지고, 그렇지? 같이 노력했어. 네 혼자 왜? 다 해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자기는 가족도 있고 다 있잖아. 나는 이제 없어. 내가 믿을 군형은 자기 하나란 말이야. 어? 근데 자기마저 나를 그렇게 취급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자기 어떤 대화를 하는데. 제가 여기 시집 올 때 거의 빈손으로 왔어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를 좀 아무것도 안 가져온 주제에 뭐 네가 말할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좀 들리거든요. 제가 그냥 가족이 없으니까 지금. 아빠가 있었으면 대화를 할 텐데. 근데 내가 부모님이 없어서 자기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여서 기대는 사람 그런 상황이 그러면 다음엔 다시는 싶어. 내가 엄마가 없으니까 날 무시하냐 이런 얘기 안 할게. 안 하면 안 될까? 그래. 내가 너를 선택했을 때 네가 약하고 약점이 있고 내가 언젠가 너를 그걸 이용해 먹을 수 있고 막 그래서 내가 너를 결정한 거 아니잖아.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알았어. 그럼 내가 너랑 나랑 난 동등한 위치에서 결혼했고 앞으로 당당하고 동등하고 아니면 네가 더 세다고 얘기를 해. 아니면 뭐 그건 좀 모르겠다. 아니야 그렇게는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아빠의 그 기는 있어야지. 내가 선을 넘으면 자기도 얘기를 해주고. 아니 오늘은 선 넘어도 돼. 괜찮아. 나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려고. 와 상준 씨 진짜 대단하세요. 나도 돈 때문에 자기 결정한 거 아니야. 알았어. 진짜로. 그건 믿어줬으면 좋겠어. 나 돈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그 상담하는 선생님이 이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려는 행복하면 돼. 나 진짜 그거 맞아. 나 진짜 그 그리고 돈도 좋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건 맞는데 나. 여기 자기한테 신입 온 거 자기가 단지 진짜 좋아서 온 거야 나는.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알잖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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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돼. 아우 그냥 되게 좋아. 아 나 정말 잘 온 것 같아 여기. 그래? 나 내 편이 너무 많아. 응. 그래서 너무 잘 온 것 같아 진짜. 내가 내 친구들을 만나거나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욕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했어 진짜. 자기 얘기를 해도. 위로가 없었고 그냥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나이지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내가 되게 속이 안 좋았거든. 나는 그냥 조언을 받고 응원도 받고 내 신랑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해줘. 여기는 내가 자기 욕을 하잖아? 그럼 아 되게 그래도 상준 씨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해 주잖아 그치? 나야를 위로해주면서 자기도 좋게 얘기해 주시잖아. 그래서 너무 내가 내 마음의 위안이 되는. 진짜 잘한 것 같아.